이 세상은 구원받았다.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을 대가로. 코제트의 말대로라면 이 통로 끝에 로디가 있을 거예요. 이 코제트도 정말 그걸 이제서야 말해주다니. 로디가 투기장 챔피언일 줄이야. 마녀 일당이다! 잡아라! 비켜! 우리 바쁘다고! 체기사가 투기장이라니 믿기 어렵군. 루디가 우릴 도와주겠지? 렌, 너무 걱정 말아요. 단장님 생각이라면 틀림없을 거예요. 레스트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놈들을 죽여라! 이놈들은 입만 열면 레스트라, 레스트라 지겹지도 않나? 좋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나 알 것 같아. 레인이 찾는 사람 저기 있어. 뭐야? 앙리,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조금 늦으셨군요. 앙리, 또 무슨 꿍꿍이지? 넌 흑의 사제단과 한패잖아. 이젠 아닙니다. 더 이상 성녀회에 볼 일이 없거든요. 에반, 가린. 그리고 나의 소중한 루디에게 줄 성수와 해독제도 다 빼앗아갔단 말입니다. 설마 저 남자가 루디라고? 이제야 눈치채셨습니까? 이분이 바로 빛의 수호자 루디입니다. 뭐라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해. 나 이 사람을 아는 것 같아. 우선 여길 벗어나죠. 이 근처에 피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성수, 성수를 내놔라. 앙리, 이제 모든 걸 말해줘야겠어. 루디가 왜 이러는 거야? 성수 중독입니다만 루디의 경우는 좀 다르죠. 제가 특별히 조제한 쾌락과 망각의 성수를 드렸으니까요. 이대로 두면 영영 기억을 잃거나 굴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너 이 자식!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당장 되돌려놔! 당신이 루디에 대해 뭘 알기나 하나요? 성수라도 없었다면 루디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 거라고요! 그래도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죠. 환상숲 비밀 배양소에 루디의 해독제가 있습니다만 흑의 사제단이 배신자인 절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 저를 좀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좋아, 어서 안내해. 이번에도 허튼 수작 부리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어. 무서워라. 지금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에게도 루디는 정말 소중하니까요. 여기... 이곳은 대체...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니... 이게 바로 성녀회의 본 모습이죠. 그동안 이런 것도 모르고...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나겠어요. 식량을 찾아서 나눠줘야 해요. 루디의 해독제가 먼저라는 건 잊지 않으셨겠죠? 자, 이쪽으로 오시죠. 그리 멀지 않습니다만 방해가 만만치 않을 테니 잘 따라오시죠. 앙리, 또 니놈 짓이야? 아닙니다. 놈들이 멋대로 제 걸 사용한 거라고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군요. 따라오시죠. 정말 한시가 급한데. 노려보지 마시죠. 뭐 저라고 이런 사태를 예견이나 했겠습니까? 그 분노는 저쪽에 부시는 게 좋겠군요. 이 배신자! 이놈들 어째서 여기에 쓰러져 있는 거지?
제가 설치한 함정에 걸려든 겁니다. 이 길은 제 비밀 배양소로 가는 길이거든요. 성녀의 놈들이다. 여러분,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 겁니까? 악리 이 배신자, 모두 죽여라! 악리, 솔직히 말해라. 그게 사제단 후에 네 약물들을 노리는 거냐? 글쎄요. 주교가 달아나고 갑자기 제 소중한 약물을 모두 요구해왔습니다. 나의 소중한 루디에게 줄 성수와... 그런데 루디는 어쩌다가 성수에 중독된 거지? 무거운 주제군요. 루디는 여기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술에 쩔어 제정신이 아니었죠. 자신이 카린을 죽였다나요? 그 말에 성녀회 수뇌부는 바짝 긴장했죠. 유명한 영웅이 카린의 최후를 봤다면서 자신들의 교리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댔으니까. 신성 모독이라나요? 어떻게든 루디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겠죠. 자객을 보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성녀회는 은밀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매일같이 괴로워하던 늙은이에게 제가 쾌락과 망각의 성수를 선사한 거죠. 그때부터 루디는 투기장에서 시합을 벌였죠. 우승을 하면 성수를 주겠다고 꼬드겼거든요. 악리, 넌 사람들이 네 약물로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말씀이시죠? 저에겐 타인일 뿐입니다만. 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짜증나는 놈은 네가 처음이야. 그런데 악리, 루디의 항체, 그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악리, 설마 에리카를 되살리기 위해서인가요? 마음은 알겠지만... 멜리사님, 한 번만 더 그녀의 일을 입에 올리면 반드시 죽여드리겠습니다. 뭐...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이 무식한 놈들... 약물에 눈이 멀어 닥치는 대로 함정을 건드리고 지나갔군요. 뭐라고? 큰일이네. 해독자가 무사해야 할 텐데. 이놈!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 이런! 벌써 여기까지 서둘러야겠습니다. 모두 대각해라! 안에서 누가 싸우고 있어요. 코제트님, 무사했군요. 메리사, 일부 대상을 아군으로 인식합니다. 어? 이럴 수... 난장판이 됐잖아! 아니, 특별 위험물 인식 제거하겠습니다. 잠깐, 코제트! 지금 악리를 죽여선 안 돼! 기다려줘! 여러분이 떠나고 전 주교님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흑의 사제단이 악리의 농축 성수를 수집하고 있다는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흑의 사제단은 현재 대사막으로 집결 중 농축 성수를 배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축 성수가 분사되면 카르니아가 전체 멸망 예상. 저는 그걸 막기 위해 온 겁니다. 이럴 수가. 그럼 흑의 사제단이 악리의 약물을 압수한 이유도 모두 농축 성수를 만들기 위해서였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악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아, 악리와 함께 있게 된 건 루디 때문이야. 루디는 지금 성수에 중독돼 있어. 악리만이 해독해 줄 수 있거든. 악리? 안 돼! 해독제뿐만 아니라 내 모든 연구물들을 훔쳐갔습니다! 상황 갱신. 흑의 사제단과 악리 현재 적대 관계로 판명. 일시적으로 제거 목표에서 해제합니다. 제겐 악리의 농축 성수를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제 연구 물품을 제외한 모든 위험한 약물들은 회수 즉시 넘겨드리겠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흑의 사제단의 새로운 본거지로 이동합니다. 이쪽입니다.
그럴 수가. 해방군들이 도와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성녀회가 기습해서 모두 당했어요. 놈들이 해방군 포로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끌고 갔어요. 어디로 갔죠? 이쪽이에요. 그리고 주주님이 끌려간 사람들을 구해오겠다며 주주님 혼자 놈들을 쫓아갔어요. 이쪽이에요. 아, 이거 귀찮게 됐네. 피냄새를 맡고 몰려온 모양이야. 배신자 놈들, 끝까지 회방 노탄이 죽어라! 고귀한 생명을 제물로 바치다니, 당신들은 악마입니다! 여깁니다! 도와주세요! 이놈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주주, 우리가 도울게! 뭐야, 왜 놈들이냐! 나 먼저는 협곡으로 가! 아지트를 지켜라! 성녀회가 한 짓을 몰라. 이 잔인한 짓을! 주주, 진정해. 성녀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추교를 처단하고 모든 걸 되돌려놓겠어요. 그 말 반드시 지켜야 할 거다. 어서 가요. 추교를 막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속죄일 거야. 놈들의 본진은 이쪽이다. 당장 막아라! 놈들을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 기껏 만들어 놓은 걸 훔쳐간 건 그렇다 쳐도 제 오랜 연구 결과까지 가져가다니 몹시 불쾌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텐데. 정말 귀찮게 하네. 비켜! 비키라고! 농축 성수는 강한 독을 갖고 있죠. 한 방울로 코끼리 한 마리 정도는 즉사시킬 수 있다고요. 현재 추정되는 양면 카르니아의 모든 생명체를 몰살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면에 배양소 확인. 랑리! 네놈이 여기까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격한 환영 인사를 환상합니다. 여기 있어야 할 텐데. 앙리,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오, 다행히도 해독제를 찾으셨군요. 그런데 설마 이게 전부인 겁니까? 코제트 양이 찾고 있는 농축 성수는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진정, 한 발 늦은 건가? 예상 장소 검색. 새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코제트, 미안하지만 우린 여기서 더 지체할 수 없어. 일단 루디부터 구해야 돼. 당신들은 루디를 구하러 가십시오. 전 농축 성수를 회수하겠습니다. 우리도 어서 돌아가자. 렌, 오고 있어. 그때처럼 가까워지고 있어. 이럴 수가. 저건 설마 저 자식 살아있었어? 끈질긴 놈, 여기서 숨통을 끊어주마. 안 되겠어. 피네, 부탁해. 안 돼. 이런, 정화의 기적이 통하지 않는 거야? 주주! 도망쳐라! 피네! 어서 뛰어! 빨리 깨어나야 할 텐데. 약효가 돌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군요. 전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올게요. 잠깐! 혼자선 위험해. 암흑기사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 다녀오시죠. 루디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참에 루디에게 줄 회복제를 만들어두겠습니다. 허튼 수작 부리면 가만 안 두겠어. 케이드, 여기 남아서 이 녀석을 감시해줘. 맡겨만 둬. 사람들은
좀 어떤가요? 위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게다가 굶주리고 있어서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식량을 나눠드릴게요. 이거라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쯤이면 루디도 깨어났겠지? 어서 가보자. 아니, 루디는? 깨어나더니 성수를 얻으러 가겠다더군요. 아무 짓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내버려 뒀습니다만. 악니 너 이 자식! 루디! 루디? 분명 내가 붙잡고 있었는데. 폐인 같아 보여도 루디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런 애송이쯤이야 한방감이죠. 여기서 성수를 구할 수 있는 건 투기장뿐이니 거기 있을 겁니다. 약물 제조도 끝났으니 제가 안내해드리죠. 이 자식, 넌 진짜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 서둘러, 모두 투기장으로 간다! 오늘은 이 차례가 아니라고? 루디, 제발 정신 차려요! 넌 누구냐? 아일린의 딸, 렌이에요. 지금은 제가 용병단을 이끌고 있어요. 파멸 군단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엄마가 유언으로 당신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유언? 그렇다면 아일린 맞아. 그래요. 이제 당신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희망? 잘못 찾아왔다.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 뭐? 이렇게 나온다면 때려 눕혀서라도 데려가겠어. 세상을 구하게. 엉망진창인 이 괴물 하나도 당해내면서! 어설픈 힘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오만일 뿐이지. 내가 그 진리의 산증이 이리저리 휘둘리다 결국 모조리 실패하고 몰락해버렸지. 비겁한 변명하지 마! 루디, 당신은 세븐나이츠이기 전에 빛의 기사잖아! 네! 당신은!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이미 오래전 이 검이 부러진 날 그 이름도 버렸으니까. 루디...
피네, 괜찮은 거야? 알겠어. 곧 올 거야. 성수는 얼마든지 있다. 모두 죽어라! 여기까지다. 잠재 위험 요소 제거. 고제트, 내 딸아. 아빠가 미안하구나. 마도 오토마타 고제트, 제1 임무를 종료합니다.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만 잡으면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피네, 그런 말 하지 마. 널 절대 두고 가지 않아. 내가 맡겠다. 이 아이가 목표라면 내가 지키며 유인하겠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최후의 속죄다. 감동적이군요. 나의 루디를 함부로 보낼 순 없죠. 제가 호의하겠습니다, 루디. 필요 없다. 내 마지막 순간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오, 루디, 그게 무슨 슬픈 말입니까? 당신은 아직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마물들을 유인하기 딱 좋은 길을 알고 있답니다. 따라오시죠. 이봐, 렌, 저 녀석을 믿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여기선 모두 함께 죽거나 우리만 죽거나야. 좋아, 단장의 결정이다. 지옥까지라도 따라가 주마. 협곡으로 이어지는 터널이 있습니다. 놈들을 터널 안으로 유인한다면 따돌리기 수월할 겁니다. 그 터널은 좁고 복잡해서 미로 같거든요. 질기 따라잡히겠군. 암흑기사도 가까워지고 있어. 피네, 넌 내가 지켜주마.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루디, 서운합니다. 저도 좀 지켜주시죠. 지길. 지름길이 생겼군요. 루디, 괜찮으신가요? 걱정됩니다. 당신을 위해 특제약을 챙겨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결 나아질 겁니다. 지워라. 이제 나도 생존하지 않겠다. 괜찮은 거냐? 루디, 괜찮습니까? 이제 나이도 꽤 있는데. 네놈, 왜 나한테 집착하는 거냐? 응?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서 뛰어내리려던 그날, 필사적으로 날 막은 이유가 뭐냔 말이다. 그건 당신의 열렬한 팬이잖아요. 뭐라고 여기는 거냐? 당신에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겐 되살려야만 하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항체가 필요하죠. 어리석어. 죽은 이를 되살릴 방법은 없다. 서두르시죠. 여긴 곧 무너질 겁니다. 피네, 뒤로 물러나 있거라. 하, 순탄치 않군요.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어, 그 녀석이 옵니다. 잘하면. 좋아, 좋아.
아주 귀여운 녀석이군요. 가시죠, 루디. 루디, 금단 증상 같군요. 정말 이 약 필요하지 않나요? 정말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더러운 약물을 몸속에 들이붓고 싶지 않다. 루디, 저쪽 너머에 빛이 있어. 뛰어! 위험했군. 자, 어쨌든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성공한 것... 저기... 정면 승부다! 악미, 여긴 내가 맡겼다. 넌 피네를 데리고 가라! 루디! 절대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습니다! 당신, 제 희망이니까요! 너는 델론즈? 나를 칭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이름은 없다. 죽기 전 내 놈을 만나게 해준 신에게 감사한다. 죽여주마. 델론즈,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냐? 내 놈 때문이다. 카린도, 에반도, 모두 내 녀석 때문이란 말이다. 악마 같은 놈, 죽어라. 질긴 악연도 여기서 끝이다! 루디... 지치지도 않고 문제거리를 또 들고 오셨군. 식량도 부족한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쩌자는 거냐? 저분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오! 맞아요. 저분들 아니었다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었을 거요. 내가 지켜보고 있단 걸 잊지 마라. 피네, 이분들은 모두 피네 덕분에 살아난 거예요. 전 피네가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멜리사. 하지만... 결국 은폐 마법이 깨지고 말았군요. 피네, 이제 그 힘을 써서는 안 돼. 하지만 나도 돕고 싶어. 피네, 걱정 마. 이젠 우리가 피네를 지켜줄게. 설령 정화의 기적이 통하지 않는 암흑기사 같은 놈이 나타난다 해도. 아 참, 그 암흑기사는 어떻게 됐지? 기절한 상태 그대로야. 방금 감옥에 처박아뒀다. 그분도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가봐요. 루디, 저와 함께 가시죠. 약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말로 할 때 거져라. 루디, 확고하신 것 같군요. 조만간 다시 만날 날이 올 겁니다. 그럼 전 이만. 루디! 난 떠나겠다. 뭐? 아, 기다려요! 어째서 떠난다는 거야? 내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빛의 신전에서 엘레나님의 신탁을 받아보세요. 당신은 빛의 기사였잖아요. 그땐 그렇지만 난 이제 수호자가 아니다. 루디, 제발! 테라 왕국엔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대로 둘 순 없다고요. 루디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빛의 신전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엘레나님,
이런 제가 다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우선 헤라 왕국의 수도로 간다. 신전의 열쇠가 거기 있으니까. 좋았어. 우리가 함께 할게요. 여기 사람들은 제게 맡기세요. 카리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